강선생은 금방 들어올 거예요. 다름 아니고 이번 노조 임금 협상안 때문인데 간호부장님 지시로 전할 말 있어. 그 뻔한 거 아니에요. 병원 사정 어려우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아라. 관리자들 입에서 나올 말이야 뭐 대충 그런 거 아니냐고요.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요즘 간호사처럼 고생하는 직업도 드물다고요. 근데 월급은 또 쥐꼬리고. 난 이번에 확실하게 참여할 거야. 내 말 다 듣고 말해. 무슨 애가 그렇게? 어서 와. 지금 이유라 환자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악성 종양이래요. 뭐? 아니 이유라가 누구야? 왜 12호에 입원한 유명하다는 디자이너 있잖아요. 저런. 아직 젊던데. 그럼 직장암이잖아. 직장암이면 콜로스터민인가? 여기다 구멍을 내고 평생 대변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아니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종양 위치에 따라 수술 방법도 달라. 아 세상에. 난 그걸 하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다. 아 평생 그러고 어떻게 살아? 말 함부로 하지 마. 간호사가 돼가지고 어디서 그런 말을? 마 선생 말 저도 공감해요. 나라도 그럴 것 같은데. 저번에 보니까 남자도 못하겠다 그러던데 여자 몸으로 오죽하겠어요. 생명 앞에 여자 남자가 무슨 상관이야? 다들 죽음을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살 수 있는 생명이 소중한 거야. 또 공자님 소리. 뭐야? 29세 여자 환자로 직장 출혈로 내원하여 검사 결과 직장암 듀크 스테이지 C1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양 위치는 어디야? 네. 항문에서 7c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수술하겠나? 강의 시간에 다 말했지? 저 항문에서 떨어진 위치에 따라... 자네가 가게 한다 생각 한번 말해봐. 네. 종양이 항문으로부터 7 내지 8cm 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항문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종양 절제 후 항문을 폐쇄시키고 콜로스토미라는 마일즈 오퍼레이션을 시행합니다. 콜로스토미는 복부에다 항문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종양이 8cm에서 11cm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로 엔테리어 리섹션을 합니다. 이는 대장을 바로 항문으로 연결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항문의 기능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12cm 이상일 경우에는 엔테리어 리섹션을 합니다. 김도훈 선생이 오퍼레이터라면 어떻게 하겠나? 네. 물론 안전을 위해선 원칙대로 해야 되겠지만 환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항문을 살리는 쪽으로 결정하고 싶습니다. 전 의사가 수술 후 환자의 삶의 질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환자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불편해도 감수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젊은 여성인데다 사회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있어서 콜로스터미를 했을 경우 환자 자신이 받아들이기가 힘들 겁니다. 실제로 수술 후 적응이 안 돼 자살까지 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조직 소견상 세포 분화도 잘 안 돼 있는데 항문을 살리는 건 좀 무모합니다. 콜로스토미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경우 종양 주위 조직까지 여유 있게 제거해야 안전합니다. 하트만 방식으로 수술하면 어떻겠습니까? 우선 임시로 콜로스토미 했다가 나중에 항문에 연결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환자에게 어떤 기대감이나 희망도 줄 수... 안 돼! 그건 종양이 너무 진행돼서 바로 수술하기 곤란한 경우에나 쓰는 방법이야. 환자 생명이 우선이니까 환자를 잘 설득해봐. 무슨 일이야? 환자한테 설명 안 했어? 아직 못했습니다. 왜? 수술 방법을 그렇게 쉽게 단정 짓면. 쉽게 단정 짓다니? 그 환자 나이 서른도 안 된 여자예요. 콜로스토미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그냥 죽기라도 하겠대? 제 말은 그 환자의 수술 방법이나 진료 방법이 앞으로의 생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몰라?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다른 방법이 어딨나?
아까 컨퍼런스 하면서 결론이 났잖아. 그건 이론이고. 그럼 이론을 무시한 수술 방법이 따로 있어? 있으면 말해봐. 왜 환자 상태에다 자기 감정을 개입시키고 그러나? 왜 미리 선입견부터 가지고 드냐 말이야. 알려줘. 어차피 알아야 될 거면 말은 빠를수록 좋아. 왜? 자신 없어? 같은 여자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야? 제발 그 여자랑 정신 안 하면 안 돼요? 나도 선배니까 똑같은 의사예요. 그 앞에 여자랑 씌우고 붙이지 말라고요. 왔어요? 어디? 싸움터에. 많이 고통스러우세요? 이것만 없음 정말 살만 나겠는데. 파리 있을 때부터 그랬는데 그땐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거든요. 뭐랄까 난 좀 독종스러운 데가 있거든요. 검사 결과 나왔나 보군요. 네. 좀 앉아요. 아니, 괜찮아요. 뭔가 잘못됐군요. 말해줘요. 돌리거나 숨기지 말고 솔직히 다 말해줘요. 악성 종양입니다. 평생을 이 배에다 비닐백을 차고 살아야 된단 말이군요. 그런 비닐백으로 배설물이. 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나요? 적지 않아요. 많이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니까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종양의 위치 때문에 그 방법밖에는 달리
죽는 방법이 있겠군요. 처음엔 좀 힘들겠지만 그것도 곧 적응이 되면 됐어요. 미안하지만 나 좀 혼자 있게 해줄래요? 나 지금 판단이 잘 서지 않는데 정리 좀 해야겠어요. 실수 타령할 거야? 네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만. 이러니까 여자라는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이제 한겨운 거 아니야? 여자라고 봐줄 줄 알면 오산이야. 제발 그 여자라는 소리 좀 안 하면 안 돼요? 나도 선배니까 똑같은 의사예요. 그 앞에 여자라는 소리 붙이지 말라고요. 잘못됐군요. 말해줘요. 박성 송영입니다. 정리 좀 해야겠어요. 거예요. 비켜줘요. 이러시면 안 돼요. 병실로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비켜줘요. 제발 이런 식으로 사실을 포기하는 건 무모한 짓이에요. 포기? 난 그렇게 내 삶을 쉽게 포기했잖아. 그럼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그냥 난 그렇게 병실에 갇혀있는 게 싫어요. 그뿐이에요. 지금 심정이 어떨지 나도 이해해요. 나라도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고요. 뭘 이해해요?
평생을 배에다 배변주머니를 차고 살아야 한다는데 나 아닌 그 심정을 누가 아냐고요. 누가 아냐고. 내가 미치도록 괴로운 건 어쩜 아무것도 아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갈등하는 내 자신 때문이야. 매일 똥을 싸고 그걸 보고 살았으면서도 배에다 차고 다닌다는 걸 수치스러워하는 얄팍한 내 영혼 때문이라고.